오늘 27일 하남시 취직기자협회에서 박진희 부의장님과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하남시 의회의 박진희 부의장님은 관록의 삼선 의원으로서 시민들로부터 일 잘한다는 평이 자자합니다. 2014년 제7대 하남시 의회 시의원으로서 당선돼서 현재 9대 의회까지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십니다. 박 부의장님은 세종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학사 박사학위로 졸업했으며 전 여주대학 음악공연 예술학부 겸임교수를 지냈습니다. 하남문화원 이사로 하셨고 서울시 관광협회 문화예술홍보대사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박진희 부의장님은 지방의회 의정의 활동에 꽂힌 행정사무감사에서 송곳같은 질의를 했으며 민생에 중점을 둔 입법활동, 시민과의 소통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9대 하남시의회 출범하면서 추진해온 박진희 부의장님의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오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부장님 이렇게 인터뷰를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하남 시민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하남 시민 여러분. 2024년 새봄을 맞이해서 오늘 시민 여러분들께 이렇게 또 방송으로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신 하남시 출입기자협회 우리 언론인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조금 더 하남시의 이야기와 의회와 저 박진희의 의정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속속들이 오늘 나눌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우리 하남시 취직기자협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만큼 우리 국장님들이 각각 한 번씩 기회를 주셔서 질문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질문하시죠. 네, 그 부장께서는 그 지역에 네.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에 힘쓰고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과 어떤 그런 하나의 그 중점을 두고 계시고 그런데 지난 한 해 그 토론회 간담회에 그 시민과의 소통이 많은 힘을 쏟으신 걸로 알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그 성과를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은 제가 7대 의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일단 아무래도 전공이 문화예술 쪽이다 보니까 그쪽에 사실은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은 것도 있지만 사실 그 현실적으로 활동을 하다 보면 그 현실과 공무원들의 생각은 상당히 많이 다른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해야 할 역할은 일반 예술인들이나 아니면 시민들의 삶의 질을 위해서 공직자들과 시민 아니면 예술인들의 그 중간자 역할을 해야겠다. 그 제가 중간에서 어떠한 견인의 역할을 하면서 이 둘의 어느 사이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이해점들을 찾아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상당히 많이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얻어낸 결과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공직자들이 기존에 하던 일을 새롭게 하는 자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을 텐데요. 한두 번 정도 하고 나서는 사실은 공직자들이 더 열심히 서치하고 열심히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되려고 공부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남시의 미래가 밝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초선 때부터 꾸준히 토론회나 아니면 심포지엄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활동을 지자체에서 해왔는데요. 이번에 9대 들어서는 제가 그 느린학습자 아이들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 항상 하고 싶었던 일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 느린학습자를 챙긴다는 것이 뭐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 정도 준비를 해서 그 시민들과 느린학습자를 가진 학부모님들과 토론회랑 그 간담회를 거쳐서 여러 가지 정책 방향을 제시를 했고 지금 부서와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느린학습자들이 코로나가 터지면서 학교나 아니면 그 학교 밖 아이들에게 10명 중 한 3, 4명은 사실은 현장에서 그런 아이들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초기에 그 친구들을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완치가 될 수 있고 이 친구들을 계속 방치하게 되면 사실은 그 친구들이 나중에 이제 은둔형 청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올해는 그 느린학습자 친구들을 위해서 그 다 함께 돌봄이라든지 지역아동센터와 함께
그 시범 사업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제가 또 기억에 나는 것은 저희가 문화정책 방향에 대해서 한합시 문화정책에 대해서 토론회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 토론회 약간 의미 있었던 것이 뭐 저 역시 이제 문화예술경영 쪽을 전공을 했고 경제학 박사를 하면서도 사실 문화경제 쪽으로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논문이나 이제 학술지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그 저희 광주에 이제 그 최서윤 의원이라고 이제 초선인데 그 최서윤 의원님도 이제 문화예술 경영을 공부를 하신 분이시고 용인의 박은선 의원께서도 사실 이제 문화예술의 박사를 하신 그 지역마다 그 문화예술을 그래도 전공해서 박사를 한 세 명이 함께 저희 하남시에 대해서 그리고 본인의 지역에 대해서 그 문화정책을 함께 토론하는 계기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서로에게 많이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 뒤로 이제 광주의 문화정책, 그리고 용인의 문화정책, 그리고 하남의 문화정책을 서로 공유하고 함께 이제 지자체를 방문하면서 서로에게 조금씩 도움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저희 경기도의 전체를 본다면 앞으로 발전된 네, 모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초선 때부터 관심이 있었던 그 유니버셜 디자인이나 아니면 세티드 사업 그리고 도시재생 관련되어서 이제 박사 논문도 도시재생 관련된 부분을 쓰긴 했는데요. 하남시를 주제로 썼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공공디자인 관련되어서 사실 이제 조금 시범 사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공공디자인과 관련되어서 부서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요. 제가 저의 일단 지역구인 미사 네. 지역을 사실은 이제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일괄성이라든지 지역의 품격과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많이 꼼꼼히 챙기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시민들이 직접 이제 지나다니시다가 이제 현장에서 찍어서 바로바로 보내주시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공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론회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들이 본청과 연결이 되어서 어떠한 사업으로 연계해서 시민들에게 결과물로 보여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장님, 그 아까 말씀 중에 그 미진 합숙자 지원조례에 관해서 잠깐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네.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그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느린 학습자라고 하는 친구들이 네. 조금 이제 뭐 학습적인 면도 있지만 정서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조금 느리거나 아니면 그 빨리 적응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을 가진 부모님들은 사실 우리 아이가 느린 학습자라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느린 학습자라고 하는 것이 일단 뭐 지체장애라든가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제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발육이 늦거나 아니면 그 정신적인 부분들이 조금 이제 네 미숙하거나 약간 좀 이렇게 네 좀 예 네, 그런 그러니까 조금 장애가 있는 장애는 아닙니다. 장애는 아닌데 네, 그래서 챙기지 않는 거죠. 장애가 있거나 급수를 네. 받거나 아까 네. 말씀하고 뭐 지체거든 아니면 네. 뭐 정서적인 불안이 있다든지 아니면 자폐고 이런 네. 여러 가지 병명이 있다면 당연히 챙길 텐데 네. 병명이 없이 그 현재 상황에서 소통이 좀 불안정하고 그룹 생활, 그러니까 집단 생활을 하기에는 약간 부족한 친구들을 느린 네. 학습자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 친구들은 사실 변명이 없고 어떻게 그 지원하거나 그 친구들을 위한 그런 정책들이 사실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그 어떻게 보면 소외되고 있는 네, 그런 네. 친구들인데 사실은 그 친구들이 넘어서면 그렇게 이제 장애 등급을 받게 되는 그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정리하자면 학습 능력이 좀 떨어지는 친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발달의 이전, 네. 이전이라고. 네. 학습 능력이 자꾸. 네. 학습도 그리고 성장 자체가 좀. 예. 그리고 이제 집단 능력이 떨어져서 이게 친구들과 이렇게 교류하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좀 부족한 친구들. 사회성이 네. 사회성이 부족한 친구들. 근데 학부모님들은 사실 인정을 계속 안 하시다가 이제 학교를 가야 할 때 이 친구들이 학교에서 잘 받아주지 않거나 이러면 그때는 그냥 그럼 장애 등급을 주세요. 그 대신 지원을 받아야 하니 등급을 높게 받고 싶어야 하시니까 사실 그 전에 인정을 했으면 그 친구는 조금 변화되어서 굳이 그렇게 등급을 받지 않는 장애로까지 가지 않을 수 있는 친구들인데 좀 그렇게 된 부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군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떤 사각지대 네, 맞습니다. 그 틈새에 있는 네, 네, 네. 친구들을 위한 조례 네 맞습니다. 아, 이런 조례는 사실
이 각 지자체에서 그 발이 만들기는 쉽지 않은데요. 네, 상당히 미래적인 것 같아요. 네. 조례가 있고 경기권엔 조례가 사실 아직은 많지 않은 더라고요. 처음입니다 이런 조례. 네네. 네. 근데 사실은 서울에선 정말 지금 많이 확산되고 있고 사실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학급에 10명이면 사실은 4명 정도가 약간 그런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네. 교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수업을 하다 보면 그 친구들을 느끼지만 학부모들은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네. 앞으로 이제 그런 친구들이 점점 많아지면 그 친구가 이제 사춘기가 되고 성장해서 성인이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은둔형 청년이 되는 거거든요. 구상님 말씀을 지금 제가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내가 그런 증상이 있지 않았나 했을 때 이런 생각을 지금 제가 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저희 큰아이하고 둘째 아이하고 한 살 차이인데요. 저희 큰아이가 어렸을 때 그 어린이집에서 그 아이를 그 1년 늦게 학교 보내면 어떻겠냐고 얘기하시는데 갑자기 눈물이 확 나면서 왜 우리 아이 그렇게 치는가. 저도 사실 그런 약간의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가 사실은 뭐 느린 학습자까지 가지 않고 잘 자라주긴 했지만 예, 근데 그래서 그 학부모님들은 당연히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잘하는 친구들을 보살피고 잘하는 애들한테 더 투자해서 그 친구 잘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사실은 이 친구들은 어렸을 때 조금만 저희가 관심을 조금만 갖고 어느 정책적으로 좀가 뭐 어떠한 그 교육적인 심리 치료라든지 이런 교육적인 부분들을 조금만 해준다면 정말 정상적으로 잘 클 수 있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우장님 우리 그러면 이런 조례를 만들었으면 집행부에서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아 저희가 계속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네. 소통을 계속 하고 있고요. 올해는 그래서 지금 제가 지역아동센터가 다 함께 돌봄, 그다음에 어린이집 교사들 그리고 이렇게 교육 현장에 있는 분들과 계속 소통을 하면서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되냐. 왜냐하면 통계로 아직 그 느린 학습자 친구들이 몇 정도 된다라는 것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대신 현장에서 교사들은 상당히 많이 그 친구들 때문에 수업에 방해가 되잖아요. 그렇다고 혼낼 수도 없고 근데 막 아이들이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막 이러니까 사실 수업에 방해는 될 테고요. 그래서 현장 점검을 계속 했고요. 한 1년 정도 현장 점검을 했고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까. 이게 또 예산 수반이 많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아동센터나 다 함께 돌봄 이제 방과 후에 이제 가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약간의 소수의 그룹이기 때문에 거기부터 조금 출발을 해보려고 지금 네,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지원청하고도 우장님하고도 이렇게 소통을 하면 좋은데 이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안 되고 이제 뭐 전체적인 업무에서 보면 아직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업무 주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저희 시에서 그렇게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무용을 전공하긴 했는데 제가 이제 그 무용심리 치료하는 것을 조금 공부를 해서 수업을 그렇게 많이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보육원이라든지 보육원은 사실 상당히 아이들이 이제 위축되고 그 느린 학습자 친구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정서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친구 부모라 같지 않다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곳에서도 사실 수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도 많이 현장에서 저도 경험이 있었고 그 장애인 학교에서도 수업을 제가 한 6년 이상 하면서 거기는 네. 이제 그냥 뭐 테크닉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주제로 아이들에게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을 다가서는 그런 치료의 요법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되게 표정이 변하거나 이런 그런 그 변화된 모습들을 상당히 많이 현장에서 느꼈기 때문에 사실 느린 학습자 친구들에 대해서 애정이 그리고 그 친구들이 많이 변화될 수 있다라는 나름 확신이 있어서 시에서 조금 더 가까이 갔으면 좋겠다 해서 부서하고는 서울시하고 그 어떻게 서울시 잘하고 있어가지고요. 서울시에 조금 사례를 많이 검토하고 있고 전국적으로 그 느린 학습자 학부모님들의 협회가 있더라고 저도 몰랐는데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고 하남에서 토론회를 할 때 그 협회에서 되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네. 그래서 되게 아 더 이건 책임감이 들면서 아 진짜 이건 열심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요. 내가 좀 그 타시도에 시 도나에 없는 조례를 우리 하남시의회가 갖고 있다는 것도 발의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잘했다 칭찬을 좀 하고 싶고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우리 부장님께서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질문 네. 부장님 오늘 이상신인데 일단 생일 축하드리고요. 아, 감사합니다. 네. 부장님 보면 공익자인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지난해 그 공공 디자인 토론회도 개최하셨고, 그 공공 디자인에 관심을 갖게 된 뭐 특별한 이유나 계기가 있으신지, 그리고 그동안 공공 디자인 관련해서 의정 활동의 성과가 있었는지, 또 의정 활동이 있었는지, 네, 이런 것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제가 사실 이제 실대 의회에 들어오면서 하남이 15만에서 지금 33만이 넘어선 상황이고요. 하남시가 정말 스펙타클하게 제가 의원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농촌동이 있었고 의원이 7명이었고 지금은 10분인데다가 신도시가 4개가 이제 될 예정에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원도심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그 도시재생이라는 것과 그 시민들의 그 지역별 삶의 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민들마다 생각하는 그 하남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 것인가, 하남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사실은 박사 공부를 하게 되었고, 저희 지역에 대한 부분들을 사례로 그 각 지역별의 시민들의 의견, 그 연령대의 의견, 직업군에 대해서 의견, 여러 가지 상황들을 사실은 논문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그 어느 초등학교 학생이 손편지를 보내주게 됩니다. 학교 길이 이제 너무 위험하고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학교의 그 동네는 너무 많이 그 아이들 말로 후졌고 뭐 이러면서 저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에 사실은 제가 같이 공감을 해서 그 학교 길을 어떻게든 좀 다시 아이들을 위한 길로, 아이들이 만족할 만한 학교 가기 신나는 길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렇게 하다가 관련 부서와 계속 협의를 하다가 이제 그 국가 공모 사업인데 문체부에서 하는 유니버셜 디자인과 관련된 공모 사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공모 사업을 선정되기 위해서 도시공사와 저희 관련 부서와 저와 계속 그 네 한 6개월 정도 준비를 해서 저희가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하면서 이제 뭐 세테드나 유니버셜이나 이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저도 그쪽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다시 이제 공공 디자인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공공 디자인이 마을의 가치를 높여주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 하남시의 전체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또 갖게 하는 부분이 공공 디자인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또 이게 생각해보니 또 이게 문화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관심을 갖고 그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제가 잘 모르니까 그 공공 디자인에 전공하시는 학교도 쫓아다니는 교수님들께 가서 공부도 하려고 막 자문도 구하고 하다가 저희 그 미사가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미사를 지역구로 이제 소논문을 쓰게 되는 것에 제가 같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남시의 그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광고나 이런 것들을 다 찍으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떤 것이 문제점인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일괄성 있는 약간 품격 있는 우리 도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공공 디자인에 관심이 갖게 되었고요. 근데 조금 더 결과물로 더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아까 네, 그 토론회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수집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부서와 조금 협의를 해서 지금 저희가 공공 디자인 그 활성화 용역 중에 있거든요. 하남시에서요.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많은 것을 녹아낼 수 있도록 그 현장의 목소리들을 함께 취합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것이 조금 어느 정도 되면 그 좀 일괄성, 한 가지라도 일괄성이 있어서 우리 동네에는 어떻구나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구도심, 그 학생은 구도심에 거주하는 네, 맞습니다. 덕풍초등학교라는 곳이었는데요. 그 덕풍초등학교 앞에 이제 그 학교길이 많이 위험한 상황이었고요. 지금은 다 이제 보수가 되어서 정말 이쁜 길이 되었습니다. 그 학생이 제기한 민원이 해결된 거예요? 그럼요. 네, 해결이 되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네, 2000년도에 민원을 받았으니까요. 2023년에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때가 이제 처음 공공 디자인에 관심을 갖게 되었던 게 뭐는 또 계기고 네. 그걸 계기로 해서 공부를 하셨다 이런 말씀이 네네 맞습니다. 네네. 자 다음 질문 네 경민 의사 부장입니다. 네.
그 청년 및 청소년 정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된 조례의 발의나 그동안의 성과, 혹시 또 앞으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네, 사실은 그 청소년과 관련된 것은 그 전체 예산을 보아도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 관심과 호응이 있는 것이냐, 아니면 청소년과 그 초등학생을 가진 학부모님들이 더 좋아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사실은 상당히 많은 그 고민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전체적인 하남시 예산을 보아도 사실은 뭐 정치인이다 보니 표라는 것을 무시 못하다 보니 청소년들은 표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보다는 아이들의 학부모가 좋아하는 정책이 많다는 그렇죠.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실은. 네,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은 계속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원하는 것보다는 학교가 원하는 것,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것을 네.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사실 초선 때부터 상당히 많이 해왔고요. 그렇게 하면서 2018년도에 제가 이제 청소년 의회에 대한 조례를 발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공직자분들은 네, 좀 힘들 수 있었고 일이 많아지다 보니 그 조례가 잘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아이들보다는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그렇죠. 정책이 네. 많다 보니 사실 아이들을 위한 게 별로 많지 않아서 그렇죠. 사실 저는 아이들을 오래 가르쳤기도 했고요. 예.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이렇게 소외계층이 있는 친구들 아니면 이제 뭐 학교에서 문제아라고 부르는 친구들 그 친구들과 소통을 많이 하면서 그 친구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잘된 케이스 그래서 그 친구 나중에 교수가 되는 이런 모델을 사실은 직접 만들어 보았기 때문에 사실 청소년기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 그리고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 때문에 엄마로서 저희 아이들에게 항상 부끄럽지 않은 네, 의정활동을 하고 싶은 거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제 그 정책에 저 나름의 일관성을 갖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뭐 아이들 그 통학길 안전이나 아니면 뭐 옐로카펫 아니면 그 통학 그 키즈스테이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전과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신경 쓰게 되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 계속 나눴던 그 느린 학습자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하게 됐던 계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심리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뭐 공부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본인들이 이렇게 그 하루를 돌려진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네, 하루를 돌려지는데 심리적으로 무언가 안정이나 힐링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본인들이 직접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정말 되게 놀랐거든요. 아이들이 아니 놀고 싶고 어떤 그냥 정말 단순한 것을 바랄 것 같은데 심리 상담이 필요한데 학교에 있는 위클러스라는 곳은 가면 아 쟤는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라는 그런 오해를 받을까봐 가지를 못하겠다고 얘기를 네. 하면서 그냥 이렇게 다 같이 뭔가 할 수 있는 그냥 정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심리적인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아이들이 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심리 상담과 심리와 관련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본청하고 협의를 계속 하고 있다가 이제 아이들이 사실은 이제 제일 쉬운 게 온라인이다 보니 온라인으로 이제 그 기초적인 것을 본인을 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되는 것을 만들어서 거기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 아니면 뭔가 상담하고 싶은 것을 했을 경우에 그 친구의 지금 상태를 좀 파악을 해서 이 친구가 더 심리치료가 필요할지 아니면 뭐 이 상태로 계속 요 정도 해도 되는지 뭐 요런 것들을 부서와 협의를 지금 한 상태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부서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아이들에게 그 기초 심리 상담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이제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현장에서 원했던 심리와 관련된 조례들을 발의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학교 밖 친구들이 사실은 그 유형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이제 뭐 속된 말로 날라리다 아니면 뭐 문제하다라고 네. 하는 친구들이 학교 밖이었다면 지금은 학교 교육이 맞진 않지만 나만의 어떤 다른 교육 방법으로 하고 싶은 친구들 그거 네. 아니면 상당히 머리가 너무 똑똑해서 학교하고 맞지 않는 친구들 그래서 유형이 옛날과는 너무 많이 달라져서 네. 이제 학교 밖 친구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조례를 조금 변경을 하고 전체적으로 다
예, 이번에 다 개정을 네. 하면서 그것도 사실 학교 밖 친구들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한 달에 두 번씩은 계속 그 친구들하고 만나서 그 조례에 대해서 함께 네. 논의하고 그 친구들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근데 그 친구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과 본인들을 이게 뭔가 차이가 있다 아니면 네. 아 얘네들은 뭔가 다르다 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본인들의 네. 것을 따라가는 것인데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과 학교 밖에 있는 친구들을 상당히 다르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 조금은 뭐 힘들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목소리를 줘서 지금 청소년들과는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사실 이제 청년과 연결을 하다 보니 이제 네. 청년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뭐 저희 의회에서 연구단체를 작년에 만들어서 함께 하기도 했었고 청소년을 계속 챙기다 보니 청년까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청소년과 청년이 계속 연계가 되어야지만 나중에 이 친구들이 하남에 정말 일을 하고 하남에 정착할 수 있는 것이 되려면 좋은 청년을 키우려면 사실 청소년 때부터 쭉 저희가 잘 케어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청소년과 청년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챙겨갈 계획입니다. 네. 그 의장님께서 그 청소년 심리 지원 조례를 만드셨는데 네네. 그 지금 이 심리 조례라고 하니까 생각나는 게 지금 온둔형 청소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청년도 네네. 있을 것이고 네. 혹시 그 우리 시가 그런 그 온둔형 청년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 뭐 파악해 본 적이 있나요? 행정부에서요? 아직 그건 근데 제가 아까도 말 느린 학습자도 그렇고 운동형 그 청년도 그렇고 사실은 파악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 그렇죠. 파악이 이제 본인이 제가 운동형이에요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뭐 어느 집에 살고 있는 누구 어느 청년이 뭐 운동형인 것 같다 뭐 이런 정도의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현실적으로 통계내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느린 학습자 친구들이 사실은 조금 빨리 변화될 수 있고 빨리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 친구들이 은둔형 청년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라서 일단 그 친구들을 신경을 쓰면서 뭐 사실은 은둔형 청년들도 이제는 조금씩 저희도 하남에서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되는 시점이긴 한데요. 아직은 사실은 정책적으로는 아직 미비한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그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이제 지속적으로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장님 뭐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좀 가지시면은 네네. 지금 그 답변하신 내용들을 보면 종합해 보면 그 청소년에 대한 그 얘기들이 보면 좀 안전 네. 결국은 복지와 관련되고 네. 나아가서 교육하고도 관련된 네, 것 같아요. 그러면은 혹시 우리 그 뭐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과도 특히 뭐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학교가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그 같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교육청들과 이렇게 좀 교류하거나 그런 쪽으로 더 발전시켜서 조례를 만들거나 뭐 이런 계획 같은 건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저희가 그 교육청과는 저희가 그 청소년 수련관을 통해서 그 제가 하고 있는 이런 그 현안이나 아니면 그 교육청과 소통해야 되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예산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교육청에서 예산까지 함께 투입해서 함께 해주면 더 큰 시너지가 날 텐데 사실 그 부분은 쉽지가 않은 부분이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느린 학습자나 이런 여러 심리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교육청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클라스라는 그 교사를 파견하고 하고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벌써 하고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 외의 것들까지 사실은 이제 함께 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저희 하나는 이렇게 했고 학생들은 이렇게 원하고 예산은 최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함께 홍보하고 함께 해주십시오. 이 정도까지는 지금 협조가 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교육적인 부분들 뭐 그 지역의 이제 뭐 기업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의 아이들을 인턴 뭐 활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사실 교육청에서 저희 시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들은 교육청하고 소통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나마 소통을 하고 있다니까. 소통은 하지만 네. 네네네. 지금 부장님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그런 생각이 났는데 이게 지금 어느 지자체나 보면요 교육지원청은요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네, 정말 폐쇄적인데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돌려서 말씀. 이게 지금 의회나 행정부 같은 경우는
정말 이렇게 그 기자들하고 소통하고 뭔가 이렇게 시정이나 의정에 대해서 시민들께 많이 알리고 하는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시군 교육 지원청은요 정말 폐쇄적이에요.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으로 정말 문제 있어요. 선생님을 오래 하신 옛날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내 선생님인데 이런 것이 조금 많이 있으신 것 같고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사 선생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서 계속 혁신을 얘기하시고 새로운 교육을 얘기하시고 창의적인 교육을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그 안에 계신 교사 선생님들은 창의적인 것과는 많이 사실 맞아요. 조금 소통이 조금 다른 네. 부분들이 계셔서 그냥 나는 선생님이야라는 것이 이제 크시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에서 맞습니다. 소통이 쉽지는 않은 것 같긴 합니다. 학교도 그래요, 학교도. 근데 저도 사실은 이제 아이들을 오래 가르쳤기 때문에 네. 이제 교사 선생님들의 입장을 이해는 하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게 됐고 이건 이렇게 됐는데 교육청에서 함께 알고는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교육청에서 공문만 좀 보내주세요. 왜냐면 저희가 하는 것보다 교육청에서 보내야지 학교에서 그 관심도가 정말 많이 다르기 때문에 뭐 그 정도 해주십시오 까지는 되는데 그 외에 뭐 이런 친구들이 있어서 이렇게 한 게 같이 예산을 해서 뭐 합시다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답답해요. 그럼 잠시만 또 하나 그럼 이거는 좀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정책을 앞으로 계속 하실 거니까 그 일부 정치인들이 뭐 특히 단체장을 나서는 분들은 교육에 대해서 공약을 많이 걸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교육은 교육청에 맡겨놓고 시에서는 예산만 지원하는 이게 나은 게 아니냐라는 한쪽의 목소리도 있어요. 네. 우리 정치인으로서 예를 들어서 내가 단체장이 된다. 네. 그러면은 전자가 맞다고 보여지시는 거예요? 아니면 후자가 맞다고 보여지시는 거예요? 저는 예산만 투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해주시죠. 네. 네, 조례이셋에서 의빈 활동을 많이 펼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조례와 그렇게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조례를 네, 상당히 많이 발의한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저희가 지금 보면 저희 지금 의원님들께서는 정말 연구도 많이 하시고 교육도 많이 받으셔가지고 조례를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조례에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의미를 담습니다. 제 자식이 하나씩 태어나는 것처럼 그냥 조례를 하고 보자라기보다는 그 조례를 만들기 전부터 조례를 제정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 조례가 결과물까지 어떻게 날 것이냐를 그렇지. 사실은 많이 고민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조례를 저 나름대로 약간 스토리텔링 있게 조례를 발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첫 조례는 제가 이제 문화예술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그 문화예술인들을 보살필 수 있는 조례를 처음 사실은 발휘를 했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아이들에 대한 조례를 할 때는 그와 연결을 하나를 하면 그 다음 것이 보이고 그 다음 것이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길로 계속 이제 아이들을 챙기는 조례를 하다가 또 이제 문화를 챙길 때 되면 또 문화를 좀 어느 뭐 1년은 그렇게 가고 1년은 또 제가 이제 사실은 한 조례와 관련돼서 파생되는 조례가 계속 뭐 되지만 그 안에 그 길에 계속 연장선상에서 하나라다 보면 두 개가 보이고 이렇게 사실 조례 발의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은 조례가 있다고 아 그거 일단 내가 하고 싶다라기보다는 제가 네, 할 수 있는 제가 저에서는 제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것을 하고 싶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사실은 어떤 조례가 가장 인상 깊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 의미를 정말 많이 아까도 자식을 하나씩 낳는 기분으로 조례를 발의를 했고 사실은 조례를 발의했을 때마다 저 나름대로에는 성과의 그 스토리텔링이 다 있고 하나마다 기억과 추억이 있고 조례를 하나 했을 때마다 그와 관련된 분들과의 그 소통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딱히 정말 어느 조례가 제일 나와 맞다 이렇게 하는 조례는 뭐 특별히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만 제가 그 굳이 말씀드리면 뭐 기존에 했던 건 이제 아이들과 청소년을 챙기는 거 그리고 제가 잘하는 쪽에 문화예술을 하다 보니 공공디자인이 문화와 관련돼 그래서 그것까지 가는 것처럼 이제
어른들도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이번 회기 때 발의를 한 그 노인 그 스마트 기기 활용과 관련된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광진구나 이런 곳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핸드폰이나 뭐 키오스크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교육 자체를 사실은 이제 스마트를 조금 입혀서 그 뭐 이렇게 치매 예방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뭐 이렇게 화토도 치시고 하지만 이런 그 테이블을 세팅을 아예 이걸 다 뭐 스마트를 이렇게 누르면 뭐 교육이 가능한 뭐 이런 것들을 잘하고 있는 지역이 몇 곳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내일 이제 광진구가 정말 잘하고 있어서 광진구에 그 부서 미팅을 내일 2시에 잡아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지금까지 제가 했던 40여 개의 조례는 다 제 새끼처럼 저에게는 다 소중하기 때문에 굳이 어느 것이 소중하다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조례 이제 노인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조금씩 좀 보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현장 방문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어서 저희 하남에도 조금 이렇게 스마트와 관련되어서 그 어르신들이 조금 더 좀 이렇게 즐겁게 좀 경로당 생활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게 지금 현재로서는 새롭게 하고 있는 조례와 정책 방향입니다. 추가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으면 여쭤보시죠. 아, 저기 지금 현안 그 의료 그 관련해서 전공이 기업 집단한 거 관련해서 네네네. 네. 하남시는 영향이 좀 있지 않나요? 의료, 아, 영향이. 그 전공의들, 네, 평병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 현황은 어떻고, 어떻게 좀. 하남은 일단 종합병원이 하남에 있지는 않아서 사실은 더 불안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얼마 전에 병원을 갔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 전문의 분들이 지금 현장에 계시면서도 언제쯤 내가 여기서 가야 뭐 그만 파업을 해야 되나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사실 저희 하남시는 당연히 이제 뭐 큰 병원들이 많지도 않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 그분들까지 파업을 하게 되거나 동참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많이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고는 있지만 뭐 저희 사실 의회에서 어떻게 뭐 네. 움직일 수 있는 네.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의회하고도 이제 이렇게 보거나. 이런 정보 공유를 하진 않나요? 네, 아직은 네, 저희가 그렇게 하진 않고 있습니다. 네. 어떤 뭐 얘기하면 한 시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요 분야만. 그래서 그건 넘어가고 싶은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던 학교박청소년에 관련한 조례에 혹시 하남시에도 학교박청소년들을 수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공간들이 있나요? 아, 네, 저희 센터가 있습니다. 센터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경기 동북부 쪽이나 이런 조례에서 청소년 아까도 얘기했는데 학교박청소년을 지금 이름이 바꾼 거 아시죠? 네네네. 학교박청소년이라고 그러고 근데 그 친구들 수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고 하남에도 있는가 싶어서 네. 그 친구들도 얘기하더라고 본인들이 사실은 이제 학교를 안 가고 그 외에 다른 그 경험과 교육이 필요해서 사실은 학교 외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학습들을 하고 성장을 하는데 본인들이 갈 수 있는 아니면 본인들도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공간이나 이런 여러 가지 혜택들이 정책적인 혜택들이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들을 현장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친구들의 이야기를 수용해서 또 제안을 많이 줘서 그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 친구들도 같이 혜택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약간 정책적으로 함께 하고는 있어요. 요즘 민들레 학교라고 들어보셨죠? 네네네. 친구들하고 관련이 있어서 정말 많았는데 그 친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도 그런 거거든요. 학교 막 청소년들이 사회 진출했을 때 자립할 수 있는 거기까지 어떤 기관들이 필요한데 사실상 그 거기 그러니까 미성년자까지만 어떤 제도적인 부분들이 있지 우리 어떤 사람들이 없어 힘들다라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관련해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좀 제도적인 보완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 저희는 연령 제한이 없고 나이가 조금 많은 친구들도 다 흡수해서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조례 관련해서 예, 네, 그러니까 의장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덧붙여 좀 여쭤보고 우리가 그 하남시에 그 애니메이션 문화학교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관련해서도 조례를 우리 그 하남시 이 만화 웹툰 지능 조례를 발의했어요. 네, 네. 근데 요거에 관해서 좀 더 발전적인 어떤 방향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이 부분은 조례는 만들었지만 저희가 아직 실행을 못하고 있는 한 가지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계기는 저희가 그 토론회를 통해서 그 용인 씨가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용인 씨는 그 애니메이션이나 웹툰이나 이런 만화나 이런 부분들에서 아직 그 연결고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문 대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안에 그 과가 있대요. 근데 그 과하고 연계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 국비 지원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하남의 경우는 이제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라고 사실 제안을 주셔서 저희가 좀 그 용인의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올해 준비를 해서 그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그 웹툰이나 이런 것들이 그 방송을 통해서도 봤는데 강남 쪽에서도 그 학생들 웹툰 교육하는데 아이들이 호응이 상당히 좋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네, 네. 저희도 일단은 그 공모사업을 조금 부서와 지금 뭐 상의 중에 있는데요. 협업해서 조금 공모사업을 도전해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이 부분들을 진행을 하면서 나중에 저희도 그 시민 미디어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저희 하남에도 이제 앞으로 이제 문화예술과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또 4차 산업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아직 저희가 디지털이나 아니면 그 미디어 센터와 관련된 부분들이 하남시가 조금 약한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문화정책과하고 지금 상의 중에 있는데요. 그 웹툰 관련된 부분들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면서 조금 잘 된다는 시에 조금 예산을 좀 조금 더해서 좀 그 대상을 늘려서 좀 하면서 그 미디어 센터를 뭐 조금 저희도 개관하는 것까지를 연결해 보려고 부서와 지금 네,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 네 번째 그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 좀 하나 지금 드려볼게요. 네. 그 삼선 의원을 하시면서 40여 건의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어느 것 하나 다 내 책도 다 소중하다, 내 책이 간다 그만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러면 그 지금까지 해왔던 40여 건의 조례 중에 가장 성과가 좋았던 조례는 어떤 게 있을까요? 하나만 뽑으라면. 하나만 뽑으라면? 뭐 결과까지도 책임지시고 조례를 만드신다고 했으니까 결과를 이렇게 좀 지금까지 뭐 조사를 하거나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환경 디자인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그 범죄 예방 관련된 그 세테드 사업이라고 하죠. 그 부분도 사실 성과가 상당히 있었고 그 공모 사업을 하나 세테드 사업에 대해서 사실 부서에서 전혀 인지가 안 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조례를 발의하면서 일단은 도에 저희가 예산을 신청했고 그래서 공모사업 현장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한 도로가 바뀌면서 이제 다른 그 원도심의 경우 좀 위험한 곳들을 하나하나 챙기게 되었고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이 제가 2020년도에 조례 발의를 했는데 지금까지 그 조례와 관련하여서 저희가 세트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니버셜 디자인도 사실은 뭐 비슷한 상황이고요. 근데 아무튼 세페드가 가장 제가 볼 때 네, 효과가 있었는데 네, 효과가 꾸준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그 추가 질문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그 6월 달에 이제 하남시 의회가 원구성을 새로 할 텐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우리 부의장님께서 후반기 의장님으로 가실 것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지난 2년 동안의 어떤 성과나 그 앞으로 후반기 이제 의장님이 되시면 하남시 의회를 어떤 식으로 또 시민에게 얼마만큼 다가가겠는지 그런 포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제가 의장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장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뭐 의원님들께서 또 함께 의정 활동을 하면서 제가 또 의장이 되어서 의원님들을 대표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저희 의원님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실 테고요. 근데 아직 이게 뭐 정해진 게 아니고 저희가 어찌됐든 투표로 거쳐서 의장을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제가 의장이 된다면이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그 삼선을 하면서 사실은 그
야당만 8년을 했고요. 네. 네, 여당을 한 건 처음이고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5대5의 상황인 부분도 네. 처음 겪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9대 의원은 사실 또 정말 특별한 것은 저희가 상임이라는 것이 처음 생긴 네, 9대 의회라서 사실은 네. 상반기에 여러 가지로 저희가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 그리고 사실은 더 잘하고 싶지만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뭔가를 잡아가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원님들끼리 좀 잘 소통을 하고 있는데 밖에 보여진 것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현실은 저희끼리 상당히 이제 맞춰가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던 인연이었던 것 같고요. 사실은 없는 것에서 새롭게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 강동사 오장님께서 상당히 많이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뒤에 인연은 이제 조금 더 좀 안정되고 조금 더 성숙된 의회 분위기를 네. 시민들에게 공유를 해야 하고 저희 의원님들도 2년 동안의 경험으로 사실 뒤에 인연은 조금 더 더 활성화되고 조금 더 스피드 있는 의정활동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개인의 입장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어찌됐든 선배 의원으로서 부족하지만 저희 의원님들께서 원하신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영향에서는 함께 계속 소통하면서 의원님들과 조금 더 가까운 곳에서 같이 소통하고 사실은 여야를 떠나서 저희 그 의회 의원들끼리 소통을 잘 하는 것이 시민들을 위한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여야를 떠나서 의원님들과 소통 잘 하고 그 하반기에는 조금 더 성숙되고 스피드 있는 네, 깊이 있는 네. 의회가 되어서 네. 저희 의원님 개인의 능력들을 시민들에게 조금 더 알릴 수 있는 그런 네. 하반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 그냥 개인적인 박진희로서의 네. 그냥 네. 개인 박진희로서 네. 네,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요. 부장님 장시간 이렇게 우리 하남시 출입기자협회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끝으로 우리 하남 시민들께 마무리 인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좋은 또 시간을 주셔서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지금까지의 잘하고 있었나 못하고 있었나를 혼자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네,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오늘 그렇게 네. 의미 부여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그 하남시 출입기자협회와 함께 저희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고요. 네. 이런 자리가 가끔 좀 있어서 네. 시민들에 대해서 조금 더 소통하고 시민들에게 조금 더 알 권리를 드리고 네. 저 역시도 저 개인에게 조금 더 저를 채찍질하면서 더 열심히 네.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자리가 가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오늘 이런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